붙여놓을 원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 오늘 저는 역사적인 사실과 성경에 있는 사실을 여러분 대조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그들이 비판한 내용은 몇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 몸을 통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말하기를 예수님 십자가는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신화적인 인물로 가공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도 그들은 부정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몇십 년 교회를 다녀셨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여러 가지 지도자 자리에 서 있는 분들조차도 때때로 이런 의심 아닌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때때로 회의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다른 종교로 타 종교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믿으라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맹신이 되면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무너져버립니다. 오늘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연대별로 소개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은 39권입니다. 39권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이며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모든 사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기록한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신구약을 합쳐서 기록된 전 역사는 약 1600년 동안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신약은 1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신구약을 합쳐서 33명에서 34명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33명 아니면 34명으로 얘기하냐면 학자들 사이에서는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기록한 사람이 33명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34명으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이 됐는데 참고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구약 39권을 기록했지만 서로 이 땅에서는 서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난 시대가 다르고 기록한 장소가 다릅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모릅니다. 서로 만났다면 이것을 짜고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을 책을 기록했던 모세는 시편을 기록한 다윗을 이 땅에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소개되는 연대별로 소개하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기록된 사람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기록된 역사적인 기록과 성경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내용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600년 전에 기록된 내용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전에 기록된 이 내용들은 각자가 기록한 사람이 다릅니다. 이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과 예수 십자가 사건이 약 1500년 동안 각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되었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약한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제가 증명할 때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강조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그 사람이 이 땅에 오기 전에 1500년 전에 역사는 그렇게 예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분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데 1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감히 누가 그것을 알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록된 문서는 고대 문서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한번 기록이 되면 이것은 지울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변조할 수가 없습니다. 고대 문서는 지금도 저 유대 민족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정부는 이 고대 문서를 국보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가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아담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종종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때 창세기 3장 1절에는 뱀이 아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뱀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에덴에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의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15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에서 여자라는 이 말은 아람어에 보게 되면 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알마라는 말은 동정이라는 뜻입니다. 처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은 동정녀 처녀 몸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은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로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뱀은 사단 마귀였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처녀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인데 이 땅에 오시면 요한일서 3장 8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이루신 사건이 1500년 후에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시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기록된 이 창세기에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유대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 몸을 통해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 앞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분들은 여기서는 아무것도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이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배경은 어디 문학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유대 문학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문학 사상에는 여자는 절대로 남자보다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자와는 상관없이, 남자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여자 한 사람 몸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남녀간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 혼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한 가지, 여자들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말은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처녀.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 사건이 동시에 주어지는데 뱀에게 하실 말씀은 너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실로가 오시리니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실로란 말은 메시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가문을 통해서 오셨는데 그분은 곧 메시아입니다. 이미 이 사건은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BC 1450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1450년 전에 예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조작된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실존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모세가 기록했던 민수기 24장 17절은 한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며 야곱 집안에서 한별 되시는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1450년 세월이 지나서 이제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되었던 이사야서를 좀 더 정확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사야 7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 기록된 이사야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기독교를 비판합니까? 그렇다면 알고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 기록된 이사야 9장 6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에게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했습니다. 통치자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묘자, 원더풀, 모사, 카운셀,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영존하신 아버지, 에브리팅 파드,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오늘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더풀입니다. 그분은 최고가 되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그분은 신비스러운 분입니다.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버리는 이러한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카운셀러입니다.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기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2014년도는 내가 주여 때때로 의심도 많이 했습니다. 때때로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했습니다. 왜 하십니까? 내가 확신을 갖고 있다면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확실한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만 갖고 있다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강조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며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역사 연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됐던 역사 문서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사야 1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부터 약 1500년 전에 그리고 이사야서에 기록된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된 이사야를 통하여 성경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역사는 내려갑니다. BC 725년에서 700년 사이에 기록되었던 미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 자료이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700여 년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의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계속해서 시대별로 태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기록했다면 조작할 수 있습니다. 짜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 땅에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그들 마음속에 성경을, 말씀을 기록하게 했는데 그것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넓은 지구에, 수많은 넓은 땅에 하나님이 지명하셨던 베들레헴,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것은 7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한 가지를 우리가 본다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 되셨다 했는데, 우리가 우연히 예수 믿은 것 같습니까? 우연히 오늘 예배 드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지명하셨고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환경은 지금 찢어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여러분이 행복한 것은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행운화 있지 않습니까? 세상 우상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별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단에게 넘어가는 사람은 말 한마디 그냥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특별하게 택한 사람은 아무리 넘어뜨리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데로 끌고 가려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사를 소개하겠습니다. BC 627년에서 580년 사이에 기록된 예레미야 3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600년 전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성경은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시나니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자가 여자를 안는다는 말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말씀하냐면 한 여자, 다시 말해서 동정녀 처녀 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새 일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지금 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BC 역사가 있습니다. 주전 역사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역사로 말합니다. 그런데 AD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는 바로 주후 역사로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의 역사가 쉬어졌는데 바로 2014년 이 연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연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 연대는 BC 역사는 비포 크라이스트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 쉬어진 역사, 2014년은 에나토미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두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쉬어지는 새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역사를 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수님 탄생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성경 기록된 연대별로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동시에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어떠한 모습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지를 정확하게 1500년 전에, 그리고 700년 전에, 500년 전에, 400년 전에 계속해서 예언된 역사적인 사실과 성경의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시편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시편 기록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보게 되면 시편 22편 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고난당하시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년 전에 시편 22편 7절에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 흔들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천년 전에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 고대 문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에 10편 22편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으로 찔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10편 22편 16절은 예수님께서 수족을 찔리실 것을 이미 천년 전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년 전에 기록된 이 내용입니다. 수족은 손과 발이 찔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끌려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옷을 벗겼습니다. 겉옷을 벗기고 그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10편 22편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에 그들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미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1초 1초마다 분초마다 그것이 전부 적나라하게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년 2년 전의 것이 아니라 천년 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 앞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역사의 사실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다름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고대 문서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의 사건입니다. 10편 34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 사람들은 내려오면 그 시체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실 때 다리가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뼈가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10편 34편 20절에는 뼈가 꺾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주님의 뼈는 꺾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천년 전에 이미 시편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떡을 먹던 나의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찬석에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나의 떡을 먹는 나의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천년 전에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을 역사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시대는 다시 흘러갑니다. 천년 시대가 지나고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되었던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수님 고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0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사람들이 침을 뱉을 것을 이미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사정없이 채찍으로 때리는 이 장면을 이미 하나님은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5절에 채찍으로 때리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할 때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비판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어떤 픽션이나 인간이 상상해서 만드는 하나의 소설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심하게 고문당하실 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전혀 침묵하십니다. 신음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7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문당하시는 그 현장에 오기 전 700여 년 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전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난 후에 무덤에 안치될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 묘지에 안치가 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의 묘실에 장사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BC 480년에서 470년 사이에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가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은 30에 팔리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던져버렸는데 이 성소에 던졌던 이 돈을 가지고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돈은 핏값이라 그래서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아니하다고 해서 그들은 토기장의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토기장의 밭을 사실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BC 480년에서 470년 사이 기록된 스가랴 11장 13절에 토기장의 밭을 샀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에 우리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세상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데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만났는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늘 그분은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투성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시면 온전히 하신다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제 2014년 아쉬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2015년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이 시대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